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입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못 찍었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네, 경기 중간에 저를 소개시켜주셔서 매우 당황스럽지만 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그래서 형이랑 단둘이 마지막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야구장 바로 앞에 있는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브이로그를 집어넣으면 내가 짧게 찍었다. 근데 너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제약이 걸린 것도 좀 있었고 찍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이 찍을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시즌부터 제가 뛰게 될 홈구장입니다. 오라쿠파크. 여기가 티켓 창구인 것 같네요. 팬분들께서 내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저도 있고 화성이 형도 있으니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 정문입니다, 이제 여기가. 짠! 네, 굉장히 크죠? Home of the San Francisco Giants. 여기 시계탑과 함께 오라클파크가 써져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 굉장히 크고, 야구장 투어를 하면서 봤는데, 저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야구장에. 아, 오늘 일요일이어서 여기도 또 닫은 것 같습니다, 문을. 밥집이 연대가 없네요. 예, 여러분. 밥집이 연대가 없습니다. 밥집을 연대가 없어요, 지금. 여기 한국과 달라가지고. 네. 정호 선수. 한국 가는데, 이제 한국 내일 가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홀가분합니다. 뭘 물어볼까? 히어로즈에 있었더니? 히어로즈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젠가요? 다 행복했어요. 다 행복했는데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올해 홈 마지막 경기? 저 그때 왔잖아요, 야구장. 그때 제가 받았던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에 받았던 그 함성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맨날 들려보고. 저도 형도 그랬죠. 그렇죠. 아, 기억나죠? 아, 당연하죠. 그거 때 그랬잖아요. 그, 피트가 같이 밥 먹었을 때 응원가 불렀잖아요. 기억나죠? 이틀 전에, 샌프란시스코 단장님이랑 이제 밥을 같이 한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노래 불렀잖아요. 응원가였잖아요. 이렇게 따라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홈게임 중에 이제 한국인의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기대가 되나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막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 뿐만 아니라 교민들이나 저를 바로 와주시는 팬분들 여기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신기할 것 같습니다. 반갑고 제가 이걸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솔직히 많이 막 못 찍었잖아요. 내가 찍어준다 했는데. Stella? For you? 정우 선수는 탄산을 안 먹어서 항상 음식점에 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어느 식당에 가도 오렌지 주스가 팔아요. 저는 항상 밥 먹을 때도 엄마가 오렌지 주스 주고 치킨, 피자 할 것 없이 다 밥 먹을 때 항상 오렌지 주스 우리 집에서 오렌지 주스 항상 세 통씩 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식당에 오렌지 주스가 팔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오렌지 주스를 따로 팔진 않잖아요. 저 막 식당에 사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은 점은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를 살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죠. 간다. 맛있겠죠? 네. 밥 먹고 오세요. 근데 옷이 맨날 똑같아서 저 옷 두 벌 가져왔어요. 맨날 빨아서 빨아서 Very good. Very good. Thank you. 맨날 빨아서 너 오렌지 주스 가져? 네. Excuse me? Can we get oranges more? Little more? Sure. 메이저리그에서 기대되는 거는?
뭐 전색이라든지 스프링 트레이닝이라든지 빠른 볼이라든지. 일단 투수들 공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야구장 그리고 도시들. 어차피 호텔이 거의 있겠지만 제가 미국 애리조나 그 팀캠프 키움에서 팀캠프 했던 라스베가스 LA 샌프란시스코 여기 네 군데밖에 안 하거든요. 다 처음 가는 데거든요.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아 근데 진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빠르다. 일주일 만에 끝났어. 포스팅 진짜 빨리 끝나거든 이거. 일주일 만에 끝나거든. 팀 히어로즈 후배들한테 바라는 점은? 후배들한테?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주 열심히 물론 다 하지만 우리 팀처럼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 팀도 없고 사실. 그리고 내가 잘만 하면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주전 선수 되고 잘하는 게 꿈이지 프로야구 선수만 되는 꿈이 아니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잡는 선수 그러면 팀이 강해지죠. 계속 이렇게 주전 경쟁하는 선수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진짜 내가 잘하면은 팀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개인이 잘하면. 그렇지. 그러면 야구 선수를 꿈꾸는 형린이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물론 저도 이제 시작이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계약 따놓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과 동기부여를 제가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같아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야구 고척돔의 맛집은? 고척돔의 맛집은? 내 팬분들 못 먹어요. 못 먹어? 네. 왜? 국내식당. 국내식당. 국내식당 맛있어요. 많이 허전할 거예요. 저 없으면 뭐 야구적인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애가 한 명 사라지니까 과연 그 빈자리는 누가 메꿀 수 있을지 기대되는 유망주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 다 이 떠드는 걸 아 떠드는 이제 야구적으로는 게... 저의 빈자리는 메워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운동장에서 시끄럽고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나를 누가 메꿀 것 같아? 홍성만? 말 잘하던데? 박문 형은 메꾸는 게 아니라 성문이 형 원래 나랑 비슷한 과였고 원래 말이 많았고 누가? 프라도? 프라도? 프라도 안 돼. 프라도 처음 왔을 때 생각난다. 왜? 나 처음에 잘 안 됐을 때 프라도가 갑자기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부르는 거예요. 뒤로 씨 뭐야? 이러고 봤는데 갑자기 캡틴을? 네 봤는데 갑자기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막 그러면서 내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게 애드리안 베틀이었어요. 아 그래 어 프라도가 너는 캡틴이라고 그래서 너가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는 다 너를 믿고 의지하고 있고 다 너만 바라보고 있다. 오 그러면서 너가 좀 힘들고 알겠는데 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고 하니까 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잘하는 거 다 모든 선수들이 안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시즌 끝나면 너 에버리지로 끝날 거고 애드리안 베트레가 그랬다. 시즌이 6개월이잖아요. 시즌 6개월인데 3개월만 잘하면 내 에버리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한 달 못한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나에겐 이제 다섯 달의 시즌이 더 남아있고 이 다섯 달 중에 세 달만 잘하면 어차피 너가 매년 거뒀던 성적이 나올 텐데 이 한 달은 솔직히 너에게 있어서
어차피 타자는 아웃이 더 많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아웃을 미리 많이 당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잘 막 도와주겠다고 그런 게 말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땠어 그때 딱 듣자마자? 놀랬죠. 이렇게 여기 선수가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게 처음이니까. 브라더가 참 순진한데 그런 얘기도 할 줄 아네. 너무 착해요. 우리 팀에서 선수생활 했던 외국인 선수 있잖아요. 아, 다 연락 왔어요. 요 누구? 퀴그 애플러, 요키시, 그리고 샌즈. 난 다 너무 좋았어요. 에스피노자 코치님. 우리 21년도에 수비 코치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연락하고, 요키시랑 브리검이랑 저 보러 오겠다고. 홍홍기 감독님한테 한마디 하면? 감독님요? 감독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죠. 감독님 수비 코치님이실 때 제가 저기 내야수였는데 감독님. 저는 이제 프로가 오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약간 나 이제 휘문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뛰었던 형도 있으니까 형들이 프로 오면은 막 폼도 바꾸게 하고 너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 다 바뀐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했죠. 왜 진짜 우리 팀이 왔잖아요. 근데 처음 마무리 캠프 갔었는데 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코치님들이 타격 코치님 정경식 코치님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경식 코치님이랑 배팅을 치고 그 배팅을 친 영상을 가지고 그대로 약간 면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 이제 나 폼 고치려나 보다 이런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좋다고 너무 좋으니까 폼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처럼 치면 너 진짜 무조건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놀랐어요. 나 진짜 폼 바뀌는 줄 알고 올라왔거든요. 바뀌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편한 상태에서 편한 폼으로 치게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홍인 감독님 그때 수비 코치님이셨는데 진짜 쪼당이 있었어요. 입스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수비 훈련을 막 진짜 기사를 통해 본 것처럼 막 하루 종일 수비하고 막 공 한 2,000개씩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편하게 공 잡기만 하라고 하실 적도 있고 던지지 말고 공 던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따가 감독님이 너는 배팅이 더 너 배팅 장점이 커졌어.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는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 이거를 단시간에 고치려고 하다가 너 장점이 무너지니까 천천히 고쳐나가면 된다 해가지고 마무리 캠프 끝나고 캠프를 갔죠. 가서 이제 또 내야를 보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오키나와를 가서 저를 불렀어요. 홍원 감독님 외야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봐야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크죠. 근데 배팅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캠프 딱 했는데 약간 빵맞이 잘 맞고 이러니까 치면 했어? 아니 선배들 볼은 그때는 안 쳤죠. 그때는 미국에서 몸만 만들었어.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시합했던 거. 근데 패팅은 어느 정도 자신 있었는데 수비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일본 넘어가서 보내셔서 외야도 나가고 있었어. 그때는 좀 약간 젊은 욕심에 아 내가 그래도 유격수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외야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바로 후회를 했죠. 게임을 하는데 송구신체를 두 개인가 했어요. 그러고 와서 아 진짜 괜히 어제 외야 한다 그럴 거예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귀국하기 한 이틀 전인가? 어디서? 일본에서 제가 경기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선배 한 명이 외야 보는 선배 한 명이 시합 중에 조금 근육 아파서 근육이 올라와가지고 빠지게 됐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너 지금 외야 나갈 수 있겠냐고
어, 당연히 된다고. 그날 나가서 2안타인가? 쳤어요, 바로. 일본에서? 예. 네. 그거 와서 그 다음날 또 이제 SK랑 게임하는데 귀국 전날이었어요. SK랑 게임하는데 선발 라이트로 나가, 선발로 라이트 나갔어. 근데 또 안타, 켈리한테 안타 치고. 그러다 제가 3이닝인가 만에 빠졌어요, 안타 하나 치고. 왜 빠진 줄 알아요? 왜? 호수비를 했는데 펜스가 있는데 펜스 안 보고 뛰어가다가 잡으면서 펜스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와, 왜 보통 20살이고 아직 자리가 없으니까 참을라 했어요. 와,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왔죠. 근데 시범경기가 시작되는데 내야수들은 웜업할 때 글럽 들고 나가요. 내야수는 웜업 끝나자마자 캐치볼 하고, 외야수는 웜업 끝나면 바로 배팅을 쳐요, 일조로. 글럽 들고 나갔는데 갑자기 홍익 감독님이 야, 야 버려, 글럽 버리래요. 하고 이제 밑에 있는데 그렇지, 선발 센터 그때 NC랑 시범경기 때.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외야 봤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야 봤죠. 그 감독님이 때문에 외야 보게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신인 때도 바로 뛰고 외야수도 뛰고 성장할 수 있었죠. 감독님이랑 야구했을 때 제일 좋은 성적 냈으니까 감독님이 일단 저렇게 진짜 완전 믿어주시죠. 그냥 좋은 감독님 밑에서 저 야구했죠, 진짜. 그러면 내가 뭘 해도 감독님은 다 믿어줬어요. 그냥 못해도 믿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 그래서 저도 아, 감독님 기대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했고 그냥 저 너무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포지션도 변경시켜주시고 또 감독님이랑 야구했을 때 제일 좋은 성적 냈고 미국도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 야구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되는 거요? 일단은 다 처음이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좀 걱정되죠. 막 한국은 항상 내가 한국에서는 6시 반 게임이고 뭐 주말에 5시 게임, 2시 게임이라고 치면은 내가 오늘 경기 끝나고 집에 가서 눈 뜨면 내가 내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내가 당장 내일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야 될 텐데 적응하기 전까지 그럼 적응을 빨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막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거 뭐 시차 달라지는 거 이런 거 맛있는데? 맛있는데 우리가 점심 너무 늦게 먹었어요. 너 아침도 안 먹었어. 네. 오늘 잠만 14시간 잔 것 같은데? 너 진짜 많이 잤어. 시차 적응 이제 했는데 이제 한국 가네. 아, 진짜 큰일 났네. 제가요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푹 잤어요. 뭔 줄 알아요? 저랑 형이랑 LA 있을 때 에어비앤비 생활했거든요. 아 맞아. 근데 아침 7시만 되면 저희가 복층식인데 보여요? 형 뒤에 보여요? 그냥 자고 있는데 눈에다가 섬광탄 뿌려버리니까 그냥 플래시 쏴버리니까 눈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샌프란 넘어와서 호텔에서 자는데 와 암막 커튼인데 그거 아시죠? 커튼 하나 있는 거 말고 안에 암막하고 두 번 그 이름 커튼 받는 거 와 그냥 기절 못 일어났어. 다 끝났다는 생각에 일단 긴장도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지 않나. 내일 드디어 가네요. 근데 딱 우리 가니까 추워졌던데? 아 정우 선수가 잠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략 한 4일에서 5일 정도 있었는데 이런 점은 너무 좋다. 샌프란? 어. 혹시? 일단은 여유롭다. 너무 미국 자체가 여유롭고 야구장이랑 바다랑 가깝게 있습니다. 아직도 안 믿겨요. 약간 여기가 지금 홈구장이라. 아직 막 돌아다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직 더 살아봐야지 알 것 같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입단식에서 핸섬은 어떻게 갑자기 떠오른 건가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아, 나 이제 유니폼 딱 입고 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 너무 조용해서
막 카메라 소리밖에 안 나오고 차차차차차 막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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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부끄럽잖아요. 아니, 부끄럽다기보다 뭔가 좀 어색한 거여서 그냥 약간 나도 모르게 나오 갑자기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떠올렸는데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잘생겼다 이런 느낌보다 뭐 봐줄만하다 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진짜 야구만 잘할 수 있죠. 만약 여기서 진짜 야구만 잘할 수 있죠. 나는 진짜 얼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어 이거 그거, 이거 뭐지?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그 인스타그램 보여주고 이거 그렇지. 10점 만점에? 난 만족하는데 그냥 뭐 점수 매겨야 되나? 본인의 얼굴이랑 얼굴로 살기 아니면 천억 받고 바꾸고, 얼굴 바꾸기. 아니 난 내 얼굴로 살아야죠. 이미 천억 받았다 이거야? 아이씨 그거 아니죠. 형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그러면 인스타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 인스타 공개요? 아 인스타에 공개 가능합니다. 아 이거 재밌네. 어 키움 히어로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바꿔셨는데 넘어갔다는 느낌으로 했죠 제가. 약간 어 그렇군요. 네 멋있네요. 그래도 기념을 해주고. 저는 정우 선수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꾼 거예요 오늘. 아 진짜? 프로필 사진도. 올해 내년에 다 잘할 거예요 다시. 키움? 네. 당연히 잘해야지.